월요일입니다. 총선 열차는 지나갔고요. 이제는 전국 열차라고 합니다. 전국 열차 출발합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총선 열차는요 지나갔고요. 예. 이제 전국 열차라고 하는데요. 이제 전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건 죄송합니다. 발음이 왜 이렇게 꼬이죠? 떨지 마십시오. 아, 떨겠습니다. 아, 무서워요. 예. 오늘 이렇게 눈빛을 주고 받았는데요.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남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민주당에서 그토록 주장했던 영수회담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가 민생경제 너무 힘드니까 네. 영수회담 해야 한다고 8차례 요구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드디어 총선 이후에 만남이 네. 아주 드라마틱하게 예. 이루어진 거잖아요. 물론 언제 어떤 의제로 만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대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만난다는 것 자체가 상호 상대를 인정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도 윤통이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고 있구나에 오. 대한 저는 우리 정치의 효용성을 네. 보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 매우 칭찬하고 싶고요. 일단 칭찬했다. 예. 예. 그리고 사실 총선에서 엄하게 꾸짖으신 거로 봅니다. 정부 여당에 대해서 예. 야당을 인정하고 통합하고 협치해라라는 메시지를 이번에 대통령께서 받으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쪼록 뭐 첫 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겠지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리고 네. 지속 가능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첫 시작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어요. 딱 분위기가 따뜻해지네요. 예,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네. 했거든요. 그만큼 뭔가 뭐 메시지도 조금 줄이고 네. 상대를 인정하면서도 소통하는 소통. 대한민국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되게 따뜻하게 이어갈까요? 웃고 계신데. 월요일 아침입니다. 네. 오늘 신나는 월요일 따뜻하게. 예. 일단 그 영수회담 뭐 용어의 문제는 떠나서 네. 영수회담이 진행된 것 자체는 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뭐 시기가 굳이 꼭 이랬어야 되나 하는 약간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뭐가 아쉽습니까? 뭐 이왕이면은 이왕이 할 거였다면 총선 전이었었으면 좀 더 좋겠다라는 뭐 개인적인 바람도 있고 예. 그리고 아까 그 이재명 당대표가 8차례를 요구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이게 영수회담을 하면 결과를 아마 끄집어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용산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것인데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8번이나 요구했는데 네. 국민들이 이 사람이 도대체 8번이나 영수회담을 왜 요구했었는지 이 결과물을 아마 끄집어내는데 네. 야당의 목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의제 테이블에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정쟁보다는 진짜 민생 위주로 올라가야 될 거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좀 길게 해도 되나요? 말씀하십시오. 또 우리 대변인님께 시간을 드리면 됩니다. 네. 그런데 네. 이게 1965년도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처음 만들고 나서요.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영수회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 이 영수회담들마다 뚜렷한 결과물이 없었었어요. 그 굳이 뚜렷한 결과물이 있었다라고 꼽는 것 중에 하나가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과 네. 이해창 총재의 영수회담이거든요. 네. 이때 이제 의약분업 때문에 네 이게 그 관계된 것들을 좀 결론을 끄집어냈다라고 이제 하는데 네. 근데 이때 야당이었던 이제 우리 당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게 7의 7배라고 했어요. 7의 7배. 7번 만나서 7번 배신당했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총 8번 영수회담을 했었는데 그중에 7번을 이해창 총재하고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이 뭐냐면 영수회담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영수회담이 이렇게 작게 일어났는데 이거 사실 노무현 대통령 이후부터 좀 횟수가 줄긴 줄었었거든요. 근데 당정 분리를 선언하시면서 근데 지금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영수회담이 어떤 결과물을 끄집어낼 것이냐 네. 이때까지 역사처럼 그대로 별것 끄집어내지 못하고 끝날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여기 이재명 당대표가 이렇게 8번 줄기차게 요구한 그 결과를 끄집어낼 것이냐 네. 하는 부분에 둘 다 부담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할 것이냐
기대가 되는 거냐. 짧게 한마디만 더 하면 이 말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요. 네네. 민주당에서 정말로 정쟁 말고 네. 민생 의제들 위주로 같이 올리자라는 네.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 의원님. 네. 그러니까 초반부터 뭔가 성과나 능력주의적인 시각으로 이 만남을 비판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아, 그래요. 사실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랑 손잡고 그리고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만나는 그림만으로도 아, 대통령이 변했구나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반등의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은 되시겠죠. 만났는데 그러면 성과가 뭐냐. 그리고 네. 민생 경제 지금 이렇게 파탄난 상황에서 네. 어떤 것들을 협치의 모습으로 이제 성과를 낼 것이냐에 대한 것은 양자가 다 부담인데 실제로는 부담은 더 윤석열 대통령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네. 아니 그럼 만나는 척만 하고서는 그냥 뭐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달라진 거야? 라는 또 불통의 이미지를 한 번 더 확신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이 아젠다나 아니면 방법론에 있어서의 조율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신 의원님께서 대통령이 변했다 반등의 계기가 될 것이다 또 긍정적으로 또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아마 되게 근데 이게 지금 좀 과거를 좀 살펴보면요. 실제로 아까 제가 김대중 대통령 때 성과를 끌어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권 연장을 시킨 거죠. 창출을 또 시킨 겁니다. 근데 실제 영수회담에서 결과물을 끄집어 내지 못한 경우에 정권 교체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요하네요. 예.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제가 아까 계속 민생 했는데 네. 지금 영수회담이 이왕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어떠한 결과물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 기운찬 말씀을 좀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뭐요? 예. 네. 지금 지지율 떨어졌다고 너무들 걱정하시는데요. 예. 김영삼 대통령 정권 초반에 80%에서 시작했는데 한 자릿수에서 끝났고요. 네. 6%였나 9%였나.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60%대에서 시작했는데 임기 말에 27%인가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 4년 차에 12%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다른 대통령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23%까지 떨어진 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된지 검토해보고 되짚어보고 국민들을 위한 방향을 더 신경 써야겠지만 이것 때문에 위축되지는 마라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네. 저는 저게 위로가 네.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데 3년이나 남았거든요. 3년이나. 근데 선거 끝나고서는 이렇게 완패했으니까 네. 예, 오히려 앞으로 3년을 어떻게 막막하게 레임덕 안 하고 오지 이런 고민을 진지하게 주변인들과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등의 계기가 있을 거라고 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이재명 대표의 이제 만남이 되겠고 거기서의 여러 가지 예? 아젠다가 될 텐데 그 아젠다 좀 질문 드려볼게요. 예. 그 영수회담에서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이재명 대표가 공약으로도 내세웠던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도 올라갈 것 같고요. 또 국무총리 인선도 올라갈 것 같고요. 어떻게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세요? 지금 보면은 자주 만나서 소통하자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첫 만남에 모든 걸 다 올리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우선순위를 가지고 올려야 될 겁니다. 어떤 게 올라가요? 당연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민생 경제 물가가 너무 힘들고 예. 우리가 지금 코로나보다도 더 힘든 경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얘기를 이미 이재명 당대표께서도 당원존에 가셔서 이 얘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예. 제가 그 선대위에서 대변인하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님이랑 이야기하시는 거 듣고 하면은 이거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있으세요. 아, 그래요? 지역화폐 방식으로의 발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 어려운 경제에 대해서 뭔가 국민들한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 네.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이 부분은 분명히 얘기를 하실 걸로 이해가 되고요. 첫 테이블에 이게 올라간다. 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예. 이제 결국에는 정치를 하려면 국회에서의 여러 가지 그 여야가 같이 공통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논의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최상병 특검법은 워낙에 지금 거세게 총선 이후에 여섯 당이 같이 꼭 해야 된다. 예. 이준석까지도.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이거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정쟁의 요소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상병 특검법이나 아니면 이태원 특검법에 대한
그 협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논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네. 지금 워낙에 환자분들이 진료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의료 대란의 전국에서 예. 여야 정의 뭐 해서 사자 협의체가 되든 아니면 공동 협의체가 되든 이 사안은 조속하게 풀어서 지금 이거를 이번 주까지 풀지 않으면은 정말 도미노의 엄청난 의료 대란의 현상이 되는 게 교수 사직 이제 제대로 발동하고요. 의대 학생들 유급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빨리 정원 확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 네. 이것은 이제는 계속 몇 년간 갈 수밖에 없는 큰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선순위 가지고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테이블에 많이 올리면 안 된다고 하시더니 지금 보니까 민생의 보시라고 우정리 특검법 의료대란까지 예. 다 올라가네요. 그게 우선순위에서는 매우 중요한 매우 부분이죠. 예. 근데 민생지원금 그러면 25만 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수건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만약에 정부에서 받는다면 또 민주당에서 총리 인선에 협조를 해줄까요? 이거 먼저 대변인이 하시고. 제가 볼 때 예. 이게 참 영수회담을 앞두고 이런 말을 쓰면 드리기 뭐하지만은 네. 이재명 당대표의 수건사업이 25만 원 민생지원금이면 참 가슴 아픈 것 같아요. 이거 진짜로 국가 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정말로 국가를 위하는 게 아니고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국가부채 뭐 문재인 정부 당시에 천조 만들었다는 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한 해 그 올 한 해만 지금 도래하는 이게 상환해야 될 국채가 100조가 넘어요. 예. 예. 그리고 이자만 29조예요. 올 한해 이자만 29조입니다. 이자만. 원금 빼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 정부 예산의 4.6% 정도를 차지해요. 이자 갚는 데 들어가는 돈만. 부채를 갚는 네. 데. 또 예. 이게 누구한테 고스란히 가냐면 청년들한테 가요. 청년들 지금도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요. 많은 예. 청년들이 고시원 작은 발도 못 벗는 곳에서 자고 있고요. 하루에 한 끼 먹고 있는 청년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40, 50, 60이 돼서도 국가의 채무까지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로 한 명당 25만 원씩 이거를 나눠줘서 이게 국민 삶이 정말로 나아진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이 13조라는 큰 금액을 뿌렸었을 때 국민들한테 체감되는 액수는 크지 않거니와 청년들에게 부담되는 것들은 너무나 크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계속해서 재정 건전화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예. 이것은 곧 청년들에게 짐을 떠안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에서 계속 현금 살포를 하는 건 제가 볼 때 정말 조삼모사거든요. 예. 그럼 이게 결국에는 지금 잠깐 나아질 수 있겠지만은 이건 뒤에 가서 더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는 정책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께서 발표하실 때 이렇게 현금 살포하는 것들 포퓰리즘은 독약과 다름없다 마약과 다름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민주당에서 이거를 의제로 안 올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이때까지 8차례나 요구를 했는데 네. 그럼 8차례 요구한 것은 개인적인 사적인 건 아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민생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이때까지 민생을 이야기했던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럼 그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25만 원 현금 지급이에요. 예. 그럼 이건 어쩔 수 없이 의제에 올라갑니다. 그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이거를 아예 안 받으면은 사실은 이게 영수회담이 진행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선별적 예. 복지로 가야 된다. 예를 들어 이거 13조 너무나 부담스럽지만은 예를 들어서 하위 소득의 뭐 20%라든지 예. 예 해서 상당히 줄여야 된다. 줄여야 될 것이다. 만약에 이걸 받아준다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국무총리 인선을 네. 어떻게 요거 이렇게 뭐 네. 소위 말하는 딜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네. 예, 예. 뭔가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우선은 김민수 대변인 대통령실 들어가면 진짜 윤통이 하나도 안 바뀔 것 같아갖고 들어가지 말고 무슨만 계속 하세요. 우선은요. 너무 그 인수적인 시각으로 인수는 잘렸군요. 지금 하여튼 안에 그것도 숙제죠. 이게 결국에는 재원 마련을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이 세수를 제대로 걷어가지고 국민들한테 필요한 요소에 뿌릴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법인세 너무 감세하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 재정 건전성을 네. 잘할 것이냐에 대한 거는 이번 정부의 숙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네. 당연히 이번에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 연락을 한 이유 중에 한 배경은 저는 인선 때문에 대한 고심. 예,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비서실장 그리고 총리 여러 인선 함합평도 나오긴 했는데 빠르게 결정하지 않고 장고에 들어간 이유는 결국에는 야당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만남이 계기가 된다면 네. 적어도
뭐 야당에 추천을 해달라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도 야당이 어떤 인선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생각을 담아서 인선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총리가 인선되고 인사청문회 통과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계기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긍정적인 계기가 된대요. 아, 근데요 예. 이게 현금 포퓰리즘을 하는데 짧게. 이 자원 발언을 예. 세수로 정하면 정말로 곤란해요. 그 네. 얘기는 이것도 정말로 예. 곤란하고 그리고 이게 법인세를 올리라고 했는데 법인세 올린다고요? 지금 이거 지금 기업인들이 죽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기업이 예. 죽으면요 근로자가 죽어요. 이거 기업과 근로자를 분리시켜서 보는 거 경제에서 굉장히 문맹스러운 거예요. 정책이 뭐 옳고 그름이 부분도, 아니라. 네, 이 예.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난제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거를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제가 봤었을 때 여러 안건들이 있었는데 민주에서 그렇게 민감한 안건들 제가 볼 때는 안 올릴 것 같아요. 법 중에서는 굳이 올린다면 양곡관리법 정도 올릴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굳이 따지면 견제와 관계될 수 있으니까요. 예. 농민들과 관계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아마도 민주당에서도 그럴 것이고 여기 정부에서도 그럴 것이고 최초 단계의 의제는 아주 가벼운 것들 위주로 올리지 않을까. 올라가서? 본인들이 당사자들 예. 입장에서는. 또 국무총리 네. 인선에 또 긍정적인 네.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경청을 예. 잘하셔야 되는데 제가 법인세를 예. 올리자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법인세 감세 그런 것들 우선순위를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우선 판단하시고 하셔야 돼. 잘 들었어요. 뭐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이거 선별적 복지냐, 이거는 또 한참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 시간이 너무 짧아서 뭘 얘기를 반론을 더 못하겠네요. 이번에는 네. 대통령 소식이 아니라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동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윤 대통령이요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해서 또 정말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윤한 갈등이 있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오찬을 제안했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요. 한동훈 위원장이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건강상 이유로 못 만난다. 이렇게 지금 거절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뭔가 다시 국민들 앞에 나설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만찬 자체도. 예, 예. 본인이 총선의 패배에 대한 일부 책임을 인정을 했고 그런 면에서 또 홍준표 지금 뭐 대구시장이 공격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뭐 반격을 하면서 그런 국민의힘 내분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뭐 국민들한테는 별로 건강하게 보이지 않을 거다. 그리고 본인도 조금은 이제는 정제된 상태에서 약간의 그런 자숙의 시간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또 국민의힘에서 필요할 때는 정치적으로 다시 재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요. 네. 근데 막판에 그 총선 선거운동 하면서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48시간 뭐 연속으로 하고 그러면서 건강상으로 조금 그 스케줄 맞아요. 일부 못 나타나고 그랬던 일들이 있는 것 같아서 탈진을 했죠. 정말 건강에 문제는 없는지 의사로서 걱정돼가지고 그러네요. 예, 정말 가벼운 그런 건강상이 이 만성피로 같은 것들 또 충분히 회복하는데 좋아질 수 있으니까 큰 뭔가 그런 중증 그런 상황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이번에 걱정해주시는군요. 적절한 타이밍에 분명히 윤통이랑도 소통을 다시 재개할 거라라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여유가 있어졌어요. 승자의 신현님께서 네.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다 좋게 좋게 보자 뭐 이런 분위기인 저는 것 같아요. 세상이 그래도 아름답고 선한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맞습니다. 아름답게 좀 봐주시죠. 김 대변인님 뭐 항상 아름답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름답게 보고 있는데 네. 한동훈 책임론을 아름다운 주고 세상을 좀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 같아서 분노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누가 네.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뭐 아까 그런 것들이죠. 13조 예산을 아니 그거는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한동훈 책임론에 대해서 아름답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은 당이 잘못한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냥 한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이나 특정인이라서가 아니라요. 예전부터. 그러니까 선거가 끝났을 때 누구 특정인에게 책임을 묻는 거 굉장히 좋지 않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이 발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문제에 대해서 원인 분석이 접근하지 않고 계속 누군가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기존 방식을 계속 답습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들은 발전하지 못하는 정당이 된다. 그러니까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해라. 한 명한테 떠넘길 생각하지 마라. 여기 네. 앉아있는 김민수, 하찮은 김민수조차도 플레이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플레이어인데 내 잘못부터 돌아봐야지. 네. 선거에서 지고 나서 우리가 반성하는 과정조차도 국민들께서 보고 계신데 내 탓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남 탓만 하려고 한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이거 과연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실 것인가. 그래서 이게 좀 하파라라는 말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질문에. 홍준표 네. 시장은요. 한동훈 네. 위원장을 향해서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돌아오지 마라. 악담을 퍼붓고 있어요. 제가 홍준표 참 당대표님 존경하기도 하고 당에 너무 어른이시라서 참 방송에서 너무 세게 말하긴 뭐한데요. 네.
홍준표 대표님이 과연 지금 이번 총선에 어떤 기여를 하셨는지도 먼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본인부터. 네. 알겠습니다. 약간 안 셌죠 별로. 아, 네. 네. 좋아요. 이거 여기까지 좋았어요. 네.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민주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연임. 뭐 추대 방식까지 나오고 있어요. 연임하는 겁니까? 지금 명확한 워딩 드리자면은 정해진 거 아무것도 없다. 아, 아무것도 없다. 예. 분위기는 근데 가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지금 22대 국회는 친명 체제가 공고해지는 네. 그런 당직 인선도 됐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의 8월까지는 체제가 유지될 것이고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당대표에 대한 또 기대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아, 당대표가 다시 됐으면 좋겠다. 예, 이런 그런 기대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네. 내가 포스트 이재명이 되겠다 라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누가 어떻게 정리되면서 후보군으로 올라올지는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고 다만 여전히 연임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연임해라 또는 네. 아니면 지금 엄청 좋은 성적표를 가지고 또 여운을 남기는 게 다음 선거에서 승산이 있지 않느냐라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 고민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당대표에 연임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다 보니까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본인이 당대표를 연임하길 원해요. 제가 볼 때는. 아, 그래요? 그래서 남의 입을 빌려서 연임론을 시작했다라고 저는 봐요. 아유, 군부를 띄었다. 네, 군부를 예. 띄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민주당 내에서 이 정도 눈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 이재명 당대표가 연임하고 싶어 하는구나. 감히 맞서면 비명 학살처럼 나도 학살당할 수 있으니 까불지 말자. 예. 조용히. 국회의장 정도 노리자로 방향선회가 됐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요. 네. 당대표를 유지하는 것이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는 데 훨씬 나을 거라고 본인이 판단했을 거예요. 네. 이것은 체포동의안 때도 나왔죠. 여기 판결문에 나왔죠. 네, 당대표이기 때문에라는 것들도 나왔어요. 네,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 지속해서 방탄하기 위해선 당대표직을 내려놓을 수 없다라고 본 것이고 국회의장도 시끌시끌하잖아요. 네. 네, 국회의장도 시끌시끌한데 원래대로 하면 최다선 의원들이 해야죠. 그러면 그렇죠? 추미애 조정식 의원이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추미애 의원이 총선 끝나고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우리 총선의 승리는 이재명 대표 때문만은 아니다. 살짝 반기를 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살짝 예. 한번 대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지금 추미애 이 의원은 시키면 안 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어이구야. 네,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조정식 의원 시킨다라고 해도 후반기는 추미애 의원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불안 요소가 굉장히 민주당에서 볼 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예. 추미애 의원을 잡자고 하니 오선 의원들이 또 나서야 됩니다. 전 이것도 이재명 당대표의 의견이 상당히 들어갔을 거다라고 봅니다. 아하.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국회의장이 추미애 의원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요. 네, 그렇다라고 해서 조정식 의원이 그냥 되지도 못할 것이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러면 또 추미애 의원 시켜야 되니까 후반기에. 아, 또 그렇게 되는 네, 그래서 반드시 투표로 가게 될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데요. 네. 투표로 가게 되면은 이재명 당대표가 원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정성호 의원이 아닐까. 예. 그럼 정성호 의원과 또 후반기에 또 어떻게 뭐 조정식 의원이나 예. 이렇게 투표로 인해서 결정될 것 같고. 이렇게 됐었을 때 국회의장이 굉장히 중립적이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국회가 또 22대 국회가 또 한 번 이렇게 정지되고 민생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국회가 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 네. 국회의장은 원래 이렇게 다선이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를 하지 말고 정성원 의원이 그 출사표를 낸 만큼 이 국회의장도 당원들이 뽑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선수로 했던 관행이 있었는데 그게 지난 회기부터 깨졌어요. 그러니까 법이란 게 없으니까. 예, 김진표 의장도 당내에서 우상호 의원이랑 경선했거든요. 아, 그리고요. 예, 네. 그래서 이게 뭐 무조건 선수가 높은 사람이 해야 된다. 그것도 되게 국회에서는 저는 선수 나이순 아. 여전히 상당한 많은 뭐 상임위원장도 그렇고요. 그렇죠. 뭐 공백이 생겼을 때는 항상 그런 식으로 따지는데. 당선이 동일한 표 되면은 나이순으로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관행 저는 이제 철폐해야 된다고 보고 네. 국민의 그 세대별 대표가 들어갔는데 왜 똑같이 지분을 받지 못하는지 저는 이해가 정말 안 됐어요. 어, 그러네요. 예, 저도 청년 의원이었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행은 이미 이제 철폐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렇다면은 당연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 경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 당에서도 뭐 오선의 그런 대상들도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당내에서의 또 정리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후보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무조건 뭐 선수로 하자는 거에 동의하지 않고 예. 그럼 추미애 국회의장 이건 예. 아닙니까? 지금으로서는 당내에서 그래서 의장 후보군이 되면 상당히 선거운동 열심히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의원들 한 표 한 표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네. 여러 번 밥을 사시고요. 아, 그래요. 본인이 국회의장이 되면 어떤 국회의 운영과 비전을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 설파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후보군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건전한 경쟁들이 그러네요. 일어날 수 있고 또 21대 국회가 더 의장으로서의 뭔가 절박함 네. 그리고 그 리더십에 대한 그런 필요성 이런 것들을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비대위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전대로를 가지고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당선인 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까요? 그 당원 100%를 좀 바꾸고 이럴까요?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겠다. 모르겠는데 네. 저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당대표를 뽑는 것은 당원들 100%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네. 그리고 이게 전대 때마다 이게 룰들이 계속 바뀌어 왔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준석 당대표가 되던 시절이에요. 짧게 1부씩 해야 돼요. 예, 만약에 네. 룰이 안 바뀌었다라고 하면 나경원 대표가 대표가 됐겠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룰이 되든 간에 이렇게 매번 바뀌는 룰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그때그때 바뀌어서는 네. 안 되는 룰이다. 예. 그러니까 정말로 신중을 가해서 한동안이라도 바뀌지 않는 룰을 만들어라. 이 대회 때마다 계속 룰 바꾸지 말고라는 네. 말씀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민주당 전당대회 룰 안 바꿉니까? 항상 그대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근데 직전에 바꾸지는 말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바꾸면 1년 전에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예,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바라건대 국민의힘이 이제 새로운 국민의힘으로 거듭나야 될 거 아니에요? 바라건대. 당명을 또 바꿀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네. 그런데 하여튼 비대위가 지금 네 번째. 그리고 또 뭐 이게 혁신형인지 관리형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는 네. 대대적인 혁신을 할 수 있는 국민의힘으로 바꿨으면 좋겠고 네. 또 그러면서 수도권에 지금 상당한 뭐 영남 호남 영남당으로 네.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도권 민심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룰로 저는 전향해야 되지 않을까. 아, 당원 100%보다는 네. 국민들께서 네. 그래야지 수도권 특히 지역 주민들이 아 국민의힘이 바뀌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게 사실 전당대회 룰로 민주당이 이렇게 언급하면 안 돼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를 위한 룰 변경들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큰일 네. 났어요. 또 결론을 지려야 되는데. 뭐 룰은 뭐 서로 할 말이 없다라는 말씀 정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룰 할 말이 없다는데. 네. 너나 잘하세요. 아, 여기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오늘 월요일 즐겁게 시작하시자더니. 너나 잘하세요가. 아니 이게 아, 네. 친하기 때문에 가능한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웃으면서 시작하고 웃으면서 끝내지 않습니까? 저희 세 분 저도 그렇고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신현영 의원님 다 친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고 싶어요. 네. 지금까지 전국열차 달려와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